이봐요. 오늘 아르바이트 소개해줘서 고마워. 소개한 데 대한 커미션. 소개비는 친구한테 받은 걸로 알고 있는.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. 돈이나 들어온 다음에. 곧 다음 주까지 반납해달래요.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? 와, 치사하네. 오늘 일당은 통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계좌번호도 가르쳐달래요. 번호 찍어줘요. 남의 번호 왜 따게? 전화번호를 알아요. 계좌번호를 불러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? 오케이. 내 번호도 찍어둬요. 데이트는 잘했어요? 어떻게 알았어요? 와, 정보 빠르네. 재밌었나 보네. 아,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희열과 기쁨. 얘기가 잘 통하는 좋은 친구의 발견. 어찌나 귀엽고 이쁘든지.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. 좋겠어. 이번 주말에 나랑 데이트할래요? 도진이 형 만나지 말고.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? 내가 뭘? 기가 막혀서. 자기야. 시끄러. 나 오늘 멋있었지? 부잣집 딸하고 데이트나 잘해요? 나 집정이지 말고. 우리 자기 질투하는구나. 그냥 솔직하게 말해. 내가 좋다고 밤마다 꿈에 나타난다. 볼 때마다 설레어 미치겠다고. 뽀뽀하고 싶다고. 남고 싶다고. 사랑한다고. 말해. 아, 아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그 셔츠 75만원. 왜? 마음에 든대? 사겠대? 아유, 좀 그만 비벼요! 번지기만 하잖아. 신경 질린다고 그래?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. 대기 약 올리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돼? 패션쇼. 어, 패션쇼 끝났으면 바로 반납할 일이지. 뭐야? 이게 뭐야? 꽃가루 자랑하는 애들도 아니고.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그런 걸 왜 사 마시나? 집에 가서 일회용 커피 믹스나 타 마시지. 내가 샀나? 아는 언니가 수고했다고 사준 거지? 친구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요. 내가 커피를 엎질러서 옷을 베려버렸다. 선체해달라. 자기는 쏙 빠지는 것 좀 봐. 대기 쏟았잖아. 와, 돈 앞에 냉정하네. 3분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들이대지 않았나? 그건 그거고, 이건 이거지. 역시 진심이라고는 없어. 이 사람 없어, 없어. 명품 옷 전문 세탁소 알아요? 내가 알 게 뭐야. 명품 옷 입어봤어야지. 도리어 큰 소리야! 당신을 위해 산 소린데 이 업무라도 75만원 있어요? 있냐고! 내가 왜 물어줘? 증거 있어요? 증인 있어? 내가 되게 어제 커피 쏟은 거 본 사람 있어요? 데려와봐! 데려와봐! 와봐! 와, 돈 앞에 악랄하네.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. 이리 와요. 어딜 가! 와, 사진 한 방입니다. 아이씨, 무슨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세. 자, 하나, 둘, 셋. 사진 한 방이면 된다니까! 무건 치매야, 비켜. 당신이 냈다고 인정만 하면 돼. 자, 하나, 둘, 셋. 아! 빨래 비는 거 다 빨아주면 될 거 아니야. 아. 와주셨군요. 무쇠신을 신고 고행하던 때를 생각하게. 사람이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 있나요? 지금 제 목소리 하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떱니다. 원하는 복수를 했으면
이제 그만 그치게. 서쪽의 중원까지 몽땅 다 손에 넣는 날 내 어르신께 섭섭치 않은 답례를 올리겠나이다. 네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. 모든 것을 다 얻는 날 너는 날 칠 것이다. 네, 술을 한잔 올리지요. 자, 어머나, 이걸 어쩌나. 고향 것! 믿으면 설 것이 없다!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 널 영원히 내칠 것이다. 너는 나와 한솥밥을 먹던 사이가 아니더냐? 밥은 언제나 네가 했었지. 누림의 일인자가 되고 싶다. 내 길에 막아서지 말라! 사악한 것들. 이슬방울도 독침으로 만든다는 전설의 철포사입니다. 자승자박! 네가 쏟은 술이 너를 해치는 독주가 되었다. 내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고 말해라! 미모의 백발광녀 제3관 철포삼을 찾아서 스승에게 도전하다 무공을 잃은 광녀의 길을 제3권으로 쓰면 되겠고. 여기 들어오세요. 여기에요, 여기. 안녕하세요. 일찍 퇴근하셨네요? 변사장님이 웬일이세요? 저 아줌마 안 계세요? 계모임 간다고 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. 이 손님 방 보여드리고 했는데. 아 그래요? 그저께부터 저쪽 방을 청소하긴 했는데. 아 이쪽 방이요? 어, 이리 오세요. 오, 혼자 지내시기엔 딱 좋네요. 제 한번 보시죠. 아, 다 많이 마음에 듭니다. 왜요? 이 동네에서 성재 씨가 제일 예쁘죠? 네. 안주인께서는 언제쯤 오십니까? 아, 아차. 배낭여행 온 캐나다 학생들이 그 방을 쓰겠다고 했던 것 같던데. 아, 말도 안 돼요. 미안해요. 이 신사부는 다른 데로 안내해요. 우리 집은 선생님이 머물긴 너무 누추해요. 아니, 저 뭔가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요. 나중에 아주머니 계실 때 다시 올게요.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. 일단 가시죠. 예? 그렇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
쌓아뿔 정도로 많이 닮았단 말이야. 소란이랑 나랑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. 당신 이름하고 나이만 되니까 당신 성격, 당신 살아온 인생을 다 맞추더라니까. 그런데 당신은 좋겠소? 앞으로도 당신은 승승장구래. 마누라랑 딸이라고 온 여자들이 명품으로 요란하게 휘감고 있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 나도 대충 때려 맞추겠다.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못 들어.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. 마음에 담아두어 자신을 때리지 마라. 맞아. 내가 적어왔는데. 한 사람을 치료하면 한 사람을 죽인다. 무슨 무협소설에 나오는 얘기라는데 결론은 걸리적거리는 건 사라졌으니 마음 편하게 사시라. 뭐 그런 소리였어. 그치 엄마? 아빠 혹시 옛날에 사고 친 거 있어, 샘? 아, 시끄럽다. 밥이나 먹어. 혹시 우리한테 남자 이복 형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? 장동건 닮은 애였으면 좋겠다. 네 아빠 얼굴에서 장동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? 왜? 장씨 사진 들고 가서 수술했을 수도 있잖아. 이아문, 넌 딴 집에서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. 나 혹시 딴 데서 나온 애 아니지? 너 아빠 닮았어. 거울 보면 몰라? 아휴, 오늘은 속이 좀 안 좋네. 나 그 도서 자주 찾아갈 거야. 당신한테 여자 생기면 당장에 들킬 줄 알아.